용솔 TV. 안녕하세요, 용솔입니다. 자, 여기는 제주도 조천읍 와흘리라고 합니다. 와흘리. 예, 요번에 그 가입한 한국 바이솔 협회 회원님 또 집에 이렇게 왔습니다. 야, 제주도인데 일반 그 전원 주택처럼 아주 멋진 주택을 이렇게 지어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이쁘죠? 야, 이곳에는 그 다육이하고 또 바이솔이 같이 또 이렇게 공존하는 정원이에요. 와, 참, 어우, 야, 역시 반가운 바이솔이, 예, 용솔이 이렇게 맞이해 줍니다. 와, 요거는 홍학인데, 이렇게 제주도도 이렇게 노지에서 월동을 또 하고 있죠, 이렇게. 오, 바이솔이 아주, 예, 참 튼튼합니다.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야, 아직 가을 기운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가을 꽃들도 아직 지지 않고 이렇게, 와, 어우, 여긴 뭐 바이솔 화분으로 이렇게, 예, 이쁘게 요아인 하트 바이솔. 이야,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바이솔을 돌보신다고 하는데요. 와, 멋지죠? 야, 정원이 굉장히 커요. 예. 아, 참, 이렇게 용월하고 같이, 예, 제주 현무암을 이용해서 하나의 동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와, 허허, 멋집니다. 야, 이게 제주도니까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예, 다육이와 함께 어우러지는 바이솔. 와, 오, 야, 어쩜 이렇게 싱싱하고 이쁘게 이렇게 키울까, 이렇게. 참 대단합니다. 예, 와, 이대로 이렇게 밖에다가 두고, 예,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야, 정말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엄청나요, 바이솔이. 야, 여러분들 이것 보세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월동하고 있는 바이솔이에요. 예,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화분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오, 대단하시다, 정말. 예, 하, 참, 바이솔 사랑이, 예, 아주 지극하십니다. 네, 요 솔방울 바이솔 보세요. 야, 이렇게, 어머, 왕방울 마냥 컸네, 그냥. 예, 어우, 색감도 좋고 물도 잘 들고. 예, 와. 여기는 현무암 화산돌에다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화분에다 이렇게 키우십니다. 와, 로즈도 색감이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 있고. 어머, 참 대단하시다, 정말이지. 예, 와, 어쩜 이렇게 잘 키우실까요? 그죠? 역시,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정원에 깔끔하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와, 참, 여기 사장님께서는, 예, 게스트 하우스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틈나는 대로 또 정원을, 또 바이솔 정원을 돌보신다고 합니다. 와, 하, 이쁘다. 네, 참 보세요. 이렇게 요건 3단으로 예, 항아리 뚜껑 자박지하고 이용해서, 네, 와, 저 앞에 있는 건 애기 동백. 동백나무도 이렇게 요즘 한참 이제 피울 때죠. 와, 정원이 한쪽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와, 데크 앞쪽을 이렇게 바이솔로 또 꾸며놨어요. 와, 야, 전부 화분에만 이렇게 심어놨어요.
와, 저거 보세요, 저렇게. 굉장하네요. 아주 화분 개수가 뭐 수백 개는 넘습니다. 예, 엄청난 그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바이소를 키워 오십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항아리를 옆을 따가지고, 예, 바이솔도 심어 놓고, 어머, 야, 참. 와, 큰 돌에다가 붙인 것 봐요. 대단하네요. 아주 대단해요. 예, 여기는 이렇게 용월도 같이 이렇게 밖에다가 또 월동원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육이도 같이 키우기도 하네요. 워낙 제주도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아주 바이솔 키우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기온을 또 갖고 있죠. 예, 물론 육지에서도 예 바이솔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예, 와, 아니 몇 년 되신 거예요 이거? 아, 8-9년. 아, 이게 8에서 9년 정도 바이솔을 이렇게. 바이솔 역사는 뭐 용서리보다 더 오래됐네. 와, 참 대단합니다. 예, 겨울이 이 정도면은 뭐 봄이 되면은 얼마나 더 예, 화려하겠습니까? 예, 뭐 바이솔 종류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하, 아주 뭐 이쁜이들. 우리 회원님들 오셔서 이렇게 또 구경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와, 요 안에는 또 다육이가 있네요. 아, 이렇게 또 한쪽을 테라스의 위를 이렇게 막아놓고 예, 다육이를 또 월동 못하는 다육이는 이렇게 실내로 들여서 예 키우고 있네요. 야, 요 황금색도 있고 신기하네. 예, 와. 제주도가 이렇게 탁 트여서 또 전망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예, 역시 돌담 옆에는 예 이렇게 용월이 또 아유 이쁜 용월이 또 이렇게 담장을 또 이쁘게 수놓았네요. 와, 참 아름답습니다. 예, 이래서 그 제주도의 매력에 또 빠지나 봐요 또. 네, 와. 담장에 이렇게 용월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제주도 하면 또 용월이고 담장이지 또. 예, 아름다운 전원주택,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조천읍에 있는 예 전원주택이에요. 와우, 멋지죠. 네, 지금까지 제주도였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이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